얼음떡, 오방기정떡을 소개합니다. 세월을 느릿하게 품어안은 전남 담양, 상평 슬로시티입니다. 오늘 날씨 좋다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아니, 어머니, 오늘 여기서 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. 그러셨어요? 옥수수를 보니까 뭐 옥수수 빵 이런 건가요? 그럴까요? 오, 그렇게? 응. 일단 따보세요. 네, 일단 따요? 일단 따보라니까 열심히 땄는데요. 옥수수가 정말 튼실해서 그냥 찌기만 해도 맛있겠더라고요. 어머니 진짜 뭐 해주실 거예요? 일단 아파요. 안 알려주시네요. 근데 기정떡은 쌀로 하지 않나요? 옥수수로 만드나요? 그러게요. 저도 궁극도 궁금했습니다. 이렇게? 어머니! 아, 이제 진짜 이 옥수수를 가지고 뭘 하는지 알려주세요. 그럴까요? 네! 오색 기정떡에 넣을 거예요. 어? 기정떡이요? 네. 옥수수에 노란색. 옥수수. 흑미에 흑색. 흑미. 딸기에 빨간색. 딸기. 완두콩에 초록색. 완두콩. 그 다음에 기본. 기본. 아, 오색 기정떡. 네, 맞아요. 딩동댕. 떡 반죽을 발효시켜서 쪄내는 기정떡은 장기지떡, 번거지떡, 실떡, 진편, 이름도 다양하게 불리는데요.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. 바로 이것! 생막걸리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. 그래서 술떡이라고도 불리죠. 저희 떡이 발효떡이다 보니까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막걸리를 사용을 하는데. 아니, 그럼 그 떡을 먹으면 약간 취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럴 것 같죠. 근데 그건 아니에요. 아, 그건 아니에요. 아쉽네. 이제 색을 넣을 차례. 노란색을 내는 옥수수를 비롯해서 흑미, 완두콩, 딸기 같은 재료로 색을 내는데요. 정말 예쁘죠? 이제 15시간 동안의 1차 발효. 기정떡 고유의 풍미를 내려면 무엇보다 이 1차 발효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떡을 바로 찌는 게 아니네요. 발효도 네. 하룻밤 꼭 새야 하는 거죠? 그렇죠. 이 정성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좀 완전 달라졌는데요? 네, 그렇죠. 발효가 된 상태다. 이제 그러면 찌면 되는 거예요? 아니죠. 우리가 먹기 좋은 모양으로 예쁜 게 만들어야죠. 만든 다음에 찌는 거. 아, 그러면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음식을 또 기다리면서 그것을 또 막 생각하면서 고대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떡을 빚을 차례인데요. 요즘은 저처럼 손재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계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척척 나오는 거예요? 신기하죠? 이 예쁜 떡을 찜기에 차곡차곡. 엄청 많네요. 그러면 오방기정떡 만날 준비 끝! 이야, 이제 쪄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? 네. 와, 근데 진짜 떡 먹기 힘드네요. 네,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 같이 하고 있거든요. 첫째 딸... 하고 저 사위하고 같이 이제 배워서 해보게 된 거예요. 와, 아니 이게 과정이 또 많다 보니까 진짜 가족 다 같이 해야겠어요. 네. 커졌다 커졌다. 3차 발효가 이제 다 된 거거든요. 바로 이제 찜면 될 것 같아요. 오. 온 가족의 노력과 정성이 여름별미 기정떡 맛의 또 다른 비결 아닐까요? 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거는 무조건 맛있을 것 색깔 같아요. 예쁘다. 그렇죠? 나윤 씨 표정이 반했네요. 반했어. 어머 세상에 쫄깃쫄깃하면서도 쫀득쫀득하면서도 뭔가 포근포근하면서도 몽실몽실하면서도 뭔가 이 귀여운 표현들을 다 갖다 붙이고 싶은 그런 식감인데요? 찰쌀가루를 안 넣었는데도 굉장히 쫄깃쫄깃하죠. 맞아, 찹쌀가루
쌀가루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래요? 네, 쌀가루만 했는데 다 기술력이죠. 과학만 기술 이런 게 아니에요. 이게 먹는 거에도 다 기술이 들어가는 거라고요. 빨리 먹어야겠다 이거. 옥수수 쌀 조청에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. 아, 이렇게요? 처음 보시죠? 이 기정떡의 쌀조청, 이 전통의 조화는 그야말로 와우. 최고입니다. 그 옥수수의 고소한 맛이 그냥 싹 들어오면서도 이 조청의 단맛과 같이 어울려지니까 오, 이거 진짜 또 색다른 맛인데요? 네네. 오색 빛깔이 눈을 즐겁게 하고 오랜 정성이 입을 즐겁게 합니다. 특별한 여름의 맛 오방기정떡 얼마나 맛있게요? 쫀득쫀득 달콤달콤 여름에 더 맛있는 떡 오색 찬란한 오방기정떡 드셔보세요.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.